일단 빙수 한 숟갈 드셔보실까요? 담당 PD 시원하게 한 입. 그 맛이 어떠세요? 아, 되게 짠데요 이거? 아. 소금이라서 그래요. 다양한 촬영 환경에 맞춰 빠르게 연출하는 고수 오늘도 기대할게요. 아, 얼음이 아니구나. 네. 콩국수 없이 빨리 만들지? 풀리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. 면만 삶아져 있으면 3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. 에이, 콩국수가 3분 만에 된다고요? 라면 아닐까요? 정말 3분 안에 완성할 수 있을지 지켜봤습니다.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과정, 게다가 여유롭기까지 한대요. 야, 오, 3분도 잠깐, 안 걸렸어요. 벌써 다 된 겁니까? 2분 28초, 이거 실화인가요? 시간은 확 줄였지만 비주얼은 일반 콩국수와 차이가 없는데요. 이쪽으로 오셔서 콩국수 드셔보세요. 네, 콩국수는 과연 맞겠죠? 그 맛은 어떨지 시식단이 검증해보았어요. 먹어보니까 어때요? 그래, 맛은 어떻습니까? 이 국수가 좀 더 국물이 고소한 것 같아요. 차이가 있어요, 두 개? 이건 아까 시장에서 사온 거고요. 네.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만든 콩국수. 고기만 좋은 게 아니라 맛도 좋은 고수의 콩국수 인정! 인정! 3분 만에 맛있는 콩국수 만드는 비결, 비법이 뭡니까? 자, 저희 이것은 바로 네? 낫또입니다. 낫또? 낫또라고요? 화들짝! 이거 향 되게 센데? 바를 소금이라 냄새 빼기가 어렵지 않아요? 흑임자하고 잔만 있으면은 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. 고소한 잔과 검은 깨를 넣어 낫또 특유의 향을 잡아주어 비주얼과 맛에서 검은 콩국수를 느낄 수 있다고. 콩국수가 이렇게 만들기 쉬운 음식이었나요? 마지막으로 고명을 올려주면은 여름철 입맛 당기는 초간단 콩국수 완성! 아, 고소함이 느껴지네요. 이 낫또로 간편하게 콩국수 만들어보세요.